앤섬 페스티벌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실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상의 대면 예술이잖아요. 그래서 공연장이나 아니면 전시관, 박물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람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얻고 그리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그 컨텐츠들을 이제 준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. 공연을 지금 관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객석간 거리두기나 또는 공연관 거리두기를 통해서 안전망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재단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공연예술계, 특히 이제 그 대중예술 쪽 말고 이제 기초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, 뭐 무용, 전통, 또 시각예술 이런 분야가 상당히 그 온라인 쪽에서는 좀 취약했어요. 그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것이고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예술가들의 어떤 그 활동이 화려하거나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. 하지만 상당히 소중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.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아카이브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재미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나 그리고 이제 분들 또 이제 유입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원도의 다양한 그 문화 활동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. 보완책으로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리셋해서 대체해가지고 앞으로 이 그 창작 작업 자체가 전부 영상으로 바뀐다 이런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원천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거는 전부 우리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창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.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우리가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강원 지역의 예술과 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.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브이로그에도 출연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고 촬영도 하는 공공기관 타임어택 그 점심시간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진 것이거든요. 우리의 예술활동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초작업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통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고민 많이 했어요. 그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되냐. 특히 이제 우리 그 와이프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고 했었어요. 근데 하려면 제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일단 저부터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제 저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이게 영상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. 편집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?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하지만 그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이런 분야에 생경한 우리 지역 예술가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차제에는
간편하게 자기 활동들을 알릴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활동, 자기의 창작 작업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이제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강원문화재단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좀 말랑말랑하고 편하게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.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생각했어 지금의 너라면 날 보고 웃을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믿었던 어리석기만 했던 말인데 시간 지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일은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.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딱 공연이면 공연 이렇게 또 전시면 전시 이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관광 또는 디자인, 창업, 창직,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연계해가지고 좋은 콘텐츠가 레파토리화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이제 긴급 지원이라는 형태로 했지만 앞으로는 좀 그 예술 가들을 위한 어떤 사회 안전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고무적인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회하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5월 달에 그 예술인 복지와 권리에 관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. 그래서 예술가 창작 지원금도 긴급적으로 이제 그 지원을 했고 예술 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항구적인 그런 그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문화 누리 카드 사업이 있습니다. 문화 누리 카드 사업은 주로 이제 고연령층 또는 저 지역의 오지, 장애인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차상위 계층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따르릉 그 배송이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카드가 있어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공연도 많이 줄고 그리고 책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여행 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이제 배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오프라인 공연을 그 전제로 하고 그걸 또 예술가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지역에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그 창작 작업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생애 주기별로 그 최초 예술 지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신진 예술가 지원 다음이 이제 전문 예술가 지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술 활동이 만개하는 원로 예술가 지원 그래서 좀 그 예술 활동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그 신진 예술가 는 유망 예술가를 발굴해서 그래서 이제 창작 지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그리고 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서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성장과 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일상이 있는 동네, 그리고 그런 여러 동네가 모인 게 이제 강원도. 서로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원 사람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원 문화재단이라고 이제 비전을 설정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각 지역의 다양한,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들, 그 예술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세계인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. 학교 다닐 때그 서클로 연극반 활동을 했어요. 그게 계기가 됐고요. 극단 생활을 쭉 하면서 배우하고 이제 기획자, 그리고 간간이 이제 영화도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. 제 데뷔작은 제 기억에는 1988년도. 너무 오래됐죠. 거기 이제 성공시대라는 작품이에요. 그 장선우 감독의 성공시대라는 작품에 출연했고,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올해가 그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. 제가 이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작품에 그 전태일의 이제 친구로 그렇게 출연을 했었습니다. 촬영장에서 그 NG를 내잖아요. 뭐 테이크 원, 테이크 투. 그래서 이제 테이크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NG를 내면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되거든요. 그걸 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더 몰입해가지고 그 자기가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해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그 환청 같은 게 들려요. 쟤 누가 데려왔어? 막 이런.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. 배우는.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데. 이렇게 이제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추억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배우로서의 자존감? 그런 게좀 없었지 않나.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극단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, 80년대, 90년대 대부분 배우가 스텝도 하고 이런 책이에요. 그래서 이제 기획 쪽이 상당히 취약해서, 아, 왜 저렇게뿐이 못하나? 왜 우리는 계속 그 배를 굴어야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, 아,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. 그래서 이제 기획 일을 하게 됐어요. 어떤 배우 생활도 해봤고,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연 기획을 해봤기 때문에, 그 예술가를 좀더 이해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,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. 속을 안다. 는 말씀을 하는데, 제가 속은 알죠. 그동안에 이제 나 자신을 너무 좀 막대했다.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소중함, 어떤 자아에 대한 존중, 이거는 제가 해줘야 되는데, 자존감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쁘게 일상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건데, 어떤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그동안의 제 일상을 다시 한번 이게 되돌아보게 되고, 제가 놓친 게 뭐지? 아, 제가 왜그 사람한테 그때 그랬었지? 반성도 하게 되고, 제가 자존감이 있어야지
개인이 아니니까 활동을 한다거나 좀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게 이제 자연 그대로 있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. 제가 염색을 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. 어쨌든 저는 가끔 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해서 이건 그냥 자연 그대로입니다. 특히 그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아빠 염색 좀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지쳤는지 그런 얘기 안 하고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가화만사성?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뜻이잖아요. 뭐 집안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. 거기서 제가 이제 서로의 그 아픔을 좀 어루만져 줄수 있고, 그리고 우리가 개인 조직이 아니잖아요. 사조직도 아니고 어떤 그 우리의 임무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안에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겠다.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길을 따라 한발 걸어가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을 때 긴 한숨이 든 나를 떠나가고 지친 마음 이제 세계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의 구애받음 없이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. MZ세대 같은 또 문화 소비층이나 또 소비층을 이제 발굴하는 계기가 됐고, 그러면서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기초예술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 좀 확장됐다고는 보고 있는데, 한편으로는 또 그 이면에는 대중성이나 또는 수월성 중심의 그 승자 독식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펼쳐지는 그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가 그렇게 좀 묻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자체를 장기적으로 유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야, 어려운데요. 내 자신을 내가 존중해야지 남도 아껴줄 수 있고 남도 도와줄 수 있다.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리고 그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길 바래. 항상 응원한다. 김필기.